여기는 화장실에서도 오션뷰를 볼 수 있는 동해 휴게소입니다. 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 2019년 강원도 산불로 인해 민둥산이 되었던 흔적으로 보이네요. 이 휴게소는 식당에서도 화장실에서도 오션뷰를 감상하며 일을 볼 수 있는 오션뷰 휴게소 중 한 곳입니다. 오션뷰 화장실을 직접 체험해 보았습니다. 심리적인 안정감까지 들어 이를 더 잘... No! 휴게소에는 전망대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해 여행 중에 들려보면 좋을 장소로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는 최종 목적지인 무코항, 도제비골, 스카이밸리와 해랑 전망대, 그리고 무코 등대로 향합니다. 도제비는 도깨비의 방언으로 비 내리는 밤이면 무코항 어시장에 정체를 알 수 없는 푸른 불빛이 자주 출몰했다는 구전에 따라 도제비골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도제비골 스카이밸리를 먼저 가보기 위해 무코등대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요. 거동이 불편한 분도 이곳을 이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코등대에 먼저 올라가 볼까요? 3층 높이의 나선형 계단을 오르면 무코등대 전망대에 도착합니다. 무코등대에서의 전망도 참 좋지요. 다음은 도제비골 스카이밸리로 가볼까요? 입장료는 이 메모장을 참고하세요. 입장권은 상품권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60% 이상 사용한 후에는 1,000원까지 환불도 된다고 합니다. 스카이밸리 중앙에는 나선형 미끄럼틀, 자이언트 슬라이드를 타는 장소가 있습니다. 전망대 부근으로 가다 보면 슈퍼트리라고 하는 조형물이 있는데 도깨비 나무로 불리는 왕버드를 모티브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이때 단체 관광객이 와서 전망대에서 줄을 서 인생샷을 촬영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온 분들은 기다리기 힘들어 인생샷을 포기해야만 했네요. 이거 참 난감하네요. 이럴 땐 줄을 서야 하는 걸까요? 시간은 없는데 단체 관광객 때문에 20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함께 즐기는 장소에서는 서로 조금만 배려한다면 더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아쉬운 마음이 드는군요. 스카이밸리 전망을 드론 영상으로 대신합니다. 역시 하늘에서 보는 전망이 최고지요. 이제 아래로 내려가 도깨비 방망이 모양의 도제비골 해랑 전망대로 가볼까요? 주차는 해안도로 무료 주차장에 주차하면 됩니다. 35도의 무더위도 있게 하는 시원한 동해에 바닷바람이 온 몸을 휘감으며 감싸주네요. 영상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강한 독을 가진 노무라이피 테파리가 군데군데 떠다니더군요. 해변이 텅 빈 이유가 이 녀석 때문이라고 하죠. 수온 상승이 주는 불편함은 더욱 심해질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외에도 주변에는 농골담길, 대진해변, 연필 뮤지엄 등 볼거리가 더 있으니 구경 많이 많이 하고 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